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간 충돌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여전히 수도 키이우 공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외신은 양측의 협상 대표단이 현재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중단과 외국에 군사기지나 무기를 유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군대 무장 수준에 제한을 가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여전히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 어제는 수도 키이우의 16층 아파트는 물론 마리우폴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해 있던 극장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시내 중심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Nobody knows whether it may have already started.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최신 무인 항공기 등 8억 달러, 약 9,876억 원 상당의 군사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금은 총 1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